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야, 이거 한국 돌아오면 쿠킹 로그 해야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그냥 보지 말고 나가셔도 돼요. 예, 바뀌었죠? 기분도 새롭게 이제 앞으로 쭉. 예, 조리비 책. 우리가 조리비 책이냐? 조리비 책. 아, 제목도 잊어먹었네. 아, 오늘 왜 했냐면 홍콩에서 그 달걀 덮밥 기억나시나요? 그 집 메뉴가 차슈를 올려서 달걀 프라이 올려갖고 먹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차슈보다는 햄 넣은 걸 좋아해서 그래서 런천 미트를 구워서 올린 걸 먹었는데, 홍콩 안 가보신 분들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오랜만에 또 홍보하죠. 백햄을 쓰시면 맛있어요, 진짜로. 덮밥을 할 때 딱 구워서 올리면 맛있고. 잠깐만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그냥 이거 보지 말고 나가셔도 돼요. 이 간장이 있어야 돼요. 간장이지만 거의 안 짜요. 춘장 맛도 나고. 그래서 이걸 넣어야지 좀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죠. 달걀하고 식용유하고. 자, 햄. 두께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좀 두껍게. 이번 달에 생활비 너무 많이 써서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 얇게. 나는 지금 좀 두껍게. 생활에 여유가 좀 있어서 이 정도. 아, 그래? 그러면 얇게 네 개를. 그쵸? 햄을 썰었으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달걀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 식중독 아주 위험한 계절이라 식약청이나 이런 곳에서 권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달걀 껍질을 만졌다 그럼 바로 가서 다시. 귀찮지만 진짜로. 아니, 계속 넣고 나서 해야지. 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손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몸에 습관이 들으시면 훨씬 좋아요. 밥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으흐. 자, 이렇게 노릇노릇노릇하게. 그런 다음에 밥에다가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식용유를 조금은 좀 넉넉하게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자, 끝. 자, 테를 잡고 땡기면서 싹. 거의 끝. 그 다음에 노드유를 이렇게 하면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맛소금을.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응용 버전을. 햄이 생각보다 저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서 요것밖에 없어. 이렇게 큐빅으로 썰어주시고 좀 썰어줘요. 살짝 풀어줘요. 대충 소금을 좀 넣으셔도 되고, 식용유는 햄이 많지 않으면 조금 많이 넣어야 돼. 햄에서 기름이 좀 나와서 이 섞여야 맛있어요. 햄이 어느 정도 살살 익기 시작하면 파하고 양파. 살짝 노릇노릇해지려고 할 때 그냥 바로. 에, 찰랑거리는 게 없을 때까지만 익혀주면 딱 돼요. 안 그러면 타요. 자, 보셨죠? 자, 노드유를 다 써가고 있어요, 지금. 맛있게 드세요.